근데 너무 감동 받았어요. 책에도 적었어요. 후기에다가 진짜 신세계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고객님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릴 때 꿈을 실현하게 해준 아름다운 스토리를 여러분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가들을 한 지가 1년 10개월 정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왜 여기를 오게 됐는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코골이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이랑 잘 때조차 좀 신경이 쓰여서 혼자 자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는 날이면 혼자 이제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잠이 들곤 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뭐 반응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할 것 없이 그냥 이것저것 다 찾아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날 이제 한 2년 전이었어요. 3년 전에 이제 어떤 의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을 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전문성 있게 아직까지는 없는 이런 기구를 또 양압기랑은 좀 다르게 양압기랑 좀 또 다른 약간 되게 약간 라이트한 보존의 양압기 같은 느낌으로 저는 보고 일단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상담을 받으러 서울로 무작정 왔어요. 저는 지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상담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뭔가 일단 저한테는 뭔가 어떤 갈피를 잡을 게 딱 이거밖에 없었어요.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첫날 그거를 끼고 딱 잠을 잤는데 여기에서 그 같이 까르라고 하는 그 어플 있잖아요. 어플을 이제 내 소리가 녹음이 되는 거였는데 내가 자는 동안 얼마나 코를 골았는지 주변의 소음까지 같이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게 또 그래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편했고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딱 자고 일어나서 봤는데 소리가 완전 이렇게 평온한 그래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그걸 한참 동안 거의 다 들었어요. 몇 시간짜리. 그때 제가 친구랑 같이 잠을 잤었었는데 친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화장실 소리만 들리고 그냥 쌩쌩은 자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다. 아, 진짜 이거다. 근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책에도 적었어요. 이 후기에다가 진짜 신세계다. 겉에서 봤을 때는 코골이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얼굴이거든요. 젊은 나이에 코를 골고 어쩌면 무흡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은 왜 그랬냐. 구강이 작아서 그런데 혀는 크단 말이에요. 교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강 공간이 더 좁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혀가 이렇게 넘어가는 코골이 소리를 들려줬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워낙 효과를 잘 보고 있다 보니까 하나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 봐요. 본인이 스튜어디스가 되어서 어디 가는데 이 만약에라도 놓고 가면 엄청 불안하고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여행이나 가끔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에 안 띄는 겉에서 보면 잘 표가 안 나죠. 이쪽에다가 부조물을 달아서 겉에서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게 해서 아래턱을 유지해서 기도를 확보해주는 이 친구의 장치는 이런 식입니다. 아래턱을 앞으로 전진시켜서 턱이 뒤로 안 떨어지고 혀가 뒤로 가도 기도가 확보되어서 숨이 잘 쉬어지고 코골이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잡아주는 기구입니다. 20대 여성의 코골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